섬진강은 원래 모래가람, 다사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고려시대 때 왜구가 섬진강에 침입하자 두꺼비 때 울음소리로 왜구를 쫓아냈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두꺼비 섬자를 붙여 섬진강으로 불렸습니다. 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섬진강은 우리나라의 최대 두꺼비 서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해마다 두꺼비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꺼비들은 봄철에 알을 낳기 위해 산에서 물가로 대규모 이동을 하는데요. 그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1974년에 섬진강의 수어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서식지와 산란지를 도로가 갈라놓았기 때문인데요.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일에도 240마리의 두꺼비가 로드킬을 당했는데요. 1년이면 400마리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자 두꺼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만들었지만 현재 섬진강 수어 저수지 근처의 생태통로는 한계에 불과한데요. 로드킬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시멘트 블록을 설치해 두꺼비들의 죽음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길목을 막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많은 생태통로가 만들어져 왜구를 쫓아내던 것처럼 우렁찬 두꺼비떼의 울음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